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네. 자, 샴푸 1차 연화만 봤어요. pH 9.5짜리로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 네, 수분 조절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몇 개로 와인딩 할까?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한번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인데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펌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뜸 들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쭉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내로 와인딩. 자, 끝이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끝이 자,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건조되면 돼요. 자, 올렸다가 공간 생기면 빼주시면 돼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 자, 19mm로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섹션을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남자 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 수분 조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과 비트하고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수분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요 수분이 보이시죠? 한 뜸 정도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이렇게 끝이 송송송 하고 잘 올라와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뜸이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펼쳐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는 제가 3개로만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와우. 우리 피카는 롱 아이롱이에요. 아이롱이 그냥 숏 아이롱이 아니라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길게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개에다가 5개 끝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천천히 자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하셔서 자 여섯 번째예요. 자, 빼겠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롱을 하면 여러 가지 모를 교정하기 위해서 테크닉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에서는 그냥 그대로 슬라이스 뜨셔가지고요. 자, 9mm입니다. 9mm를 90도 각도에서 그냥 넣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뿌리도 살면서 모를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안 보이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아닌 그냥 그대로 잡으셔가지고요. 90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90도 각도로 들어주셔서, 자,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하나, 둘, 셋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마가 없어져요. 이게 모르게 되어줍니다. 네, 13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그대로. 스피커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첫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세요. 하나,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 특별하게 여기 뿌리 살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웨이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펄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롱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연화도 빠르고 네, 피크닉도 네, 쉽게 우리가 원권 아이롱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 마무리하겠습니다.